우리나라는 산림산업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임업기능인을 비롯한 전 국민들의 노고 덕분에 산림녹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 등 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능인 경진대회는 임업기능인들의 작업기술을 겨루고 더 나아가 기술력 향상을 통해 산림산업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장이기도 하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출전하신 임업기능인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자리를 경험과 기술 공유의 장으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는 임업기능인들의 작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직업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19회 경진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개최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이번 대회가 임업 현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에서도 이게 가장 안전하게 작업하는 직업이거든요.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사실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이러는데 이런 기술을 연마하면은 그런 것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자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가 산인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데 많은 그 기존에 계시는 임업인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은 그런 바람도 가지면서 오늘 이런 좋은 행사에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고 또 결과 또한 아주 우수해서 굉장히 저 학교장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산림에서 종사하시던 아버지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산림의 기능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대회를 많이 하여서 젊은 임업인들이 많이 이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